국토정중앙 목표인 자린이의 성장 이야기.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퇴근하고 잠깐 좀 운동 겸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일기예보가 장마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 며칠 동안 또 자전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제가 평소 다니는 코스를 지나서 저기 삼성역까지 한번 그냥 가볍게, 아주 가볍게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왕복 한 70km 될 거예요, 가볍게. 현재 시간이 한 1시쯤 됐고요. 뭐 내일 또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간다는 건거.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카메라 하나 장만했어요. 기존에 쓰던 고프로가 한 6년 됐더니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아. 그래서 그거를 자전거 뒤에다 후방 카메라로 달고 에이스 프로를 전방으로 달고 영상을 찍으면서 가니까 약간 블랙박스 개념으로 앞뒤로 달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도 확실히 걸어 다니는 것보단 자전거 타면은 훨씬 덜 덥긴 해요. 목소리도 지금 마이크 하나 달고 가는 거라 잘 들어가려는 건 모르겠어요. 뭐 절대 협찬 아니고요. 돈지라 떠올리기는 줍니다. 재밌는 영상도 아닌데 찍느라고 카메라를 또 앞뒤로 달았더니 또 일이 많네. 여기서 금이동네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날씨 뜨거운데 보통 그냥 까재 끼고 그냥 뛰시는 분도 계시네. 카메라 찍혔나 못 찍혔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이따 지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Nope. 살짝 찍혔죠? 살짝 찍혔을걸? 아주 그냥 피부가 구릿빛으로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잘 익어버렸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설정샷 꼭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우통 깐 아저씨 여기 또 지나가네요. 잠깐 카메라 만지는 동안 나를 지키고 있어요. 저분이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 역시 외국 사람들은 남의 눈 따위 신경 안 쓰네요. 멋져부려. 저는 샥을 풀고 다니는 게 쿠션감 있고 좋더라고요. 누군가 뒤에서 무섭게 쫓아오네요. 뭐야? 깜짝이야. 씨. 아, 클래식적으로 찍고 있는데 저런 상황 나면 깜짝 놀란다니까. 뒤에 오는 형님은 자연스럽게 잘 지나가시네요. 여기 주말에 오니까 완전히 물놀이 장난 아니던데 이렇게 물 틀어놓고 주말에는 완전 애들 물놀이 엄청 신나게 하더라고. 정말로 한강 고수부지에 있는 수영장 분위기였습니다. 아, 나도 들어가고 싶네.
하지만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다. 쓰리 달려보자. 공릉천을 따라서 한미 해병 참전비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안 더워서 라이딩하기에 좋네요. 지난주에 달래님과 미니벨로 타고 두 손 놓고 까지대다가 자빠져가지고 무릎 팍 다 까지고 손목을 접질려가지고 며칠 고생했네요. 아, 아직도 다 낫진 않았어. 근데도 자전거를 매일 탔다는 거 대단하지? 미친 건가? 괜찮은 이제 어느 정도 나가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좌우지단간 자전거 탈 때는 절대로 깝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네요. 지나갈게요. 확실히 이렇게 지나갈게 해주는 게 저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훨씬 낫더라고. 내가 어그저께 타는데 또 로드 탄 젊은 애가 옆에서 그냥 깜짝 놀라게 샥 지나가더라고. 길도 좁은데? 그래서 속으로 저런 씨 그러고 있었다.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 한 1, 2km 앞에서 쉬고 있는 거야. 난 또 얼른 지나갔다. 그랬더니 이게 뒤에서 또 샥 하고 지나가네. 근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좀 지나간다고 말 좀 해주면은 안 놀랄 텐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옆에가 아주 넓지 않은 이상 저도 웬만하면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간다고라. 지나갈란게. 뭐 이런 걸로 살짝 신호를 주고 가는 습관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지나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갈게 해도 양쪽에 이어폰 끼고 가는 사람들은 몰라. 그게 더 위험해. 이어폰은 꼭 한쪽만 끼던가 아니면 골전도 이어폰으로 사용하시길. 어우, 아니 저기 팩주행하면서 주황산 넘어오는 건 뭐야. 마두편에 오는데 자전거 인사를 하지 말고 그냥 넘칠 마세요. 참 승질나려고 하니까. 나 승질 있는 놈이야. 사고 나면 책임질 거잖아. 아, 책임질 거지? 그래 그럼 넘어와. 나 벌레박스 앞뒤로 다 있어. 액션 캠으로다가 씨 걸리면 아주 그냥 아작이야. 여기 자전거 들어가지고 끝내주더라고. 냄새도 끝내줘 아주. 여기 야구장 있어요. 내유동 야구장인가 그래 이게 아마.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내유동 드림파크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공릉천이 나름 경치가 좋습니다. 수위가 왜 이렇게 낮아졌지? 벚꽃이 갔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물을 뺐나 본데요? 밑에 물이 없어서? 야, 물이 잔뜩 있었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내일부터 장마라서 미리 수위 조절을 한 것 같네요. 나무 그늘이 아주 시원한 곳이 있는데 벤치가 없는 게 흠이네요. 이런 자작공 길만 다니면 얼마나 좋아? 도로를 아예 안 나가고. 아, 500m 왼쪽 계단 진입이라고? 뭔 소리야?
내비가 이상해 이게 삼성역 가는 게. 아 저기 다리를 건너서 저리로 가네. 역시 내비게이션은 100% 믿으면 안 되네요. 아니 여기로 올라가면 되지 왜 계단으로 올라가라 그래. 이 앞에 길 있는데 이 장난하나 이 씨. 새로운 화장실 하나 뚫어서 엄청 기분 좋은. 이리 가라는 거잖아. 지금 건넌 다리는 원당교입니다. 오, 왔다. 예, 시원하고 좋네. 이렇게 좋은 길이? 저기 있잖아, 저기. 차 많은데. 저기. 저희가 한미 해병 참전비거든요. 내가 저기까지 항상 오거든요. 운동하러. 그리고 집에 가면 딱 30만 8km. 호수공원 한 바퀴 딱 돌고 들어가면 딱 40km야. 그러니까 하루 루틴이 그 정도거든요, 보통. 이제야 알았는데 한미 해병 참전비가 아니라 필리핀 참전비였네요. 클릿 뺐다 꼈다 오도방정 떠는 중. 아우 클립 뺐다 꼈다 하는 이 탁월한 센슈 좋았다. 차가 많이 오네? 빨리 가 빨리 클립 빼기 전에 아저씨 쓰기 전에 빨리 가세요. 클립 페달은 순간 방심하면 자빠집니다. 아, 너무 슬슬 가고 있었는데? 속도를 좀 붙여봅시다. 에? 중간에 한번 차도를 건너줘야 하네요. 이게 지형교네. 아 이게 지형교네요 여러분들. 지금 걷는 게 지형교야. 아니요 방금 걷는 다리는 신원교였습니다. 쇼리 여기는 뭔가 다져지지 않은 약간 원초적인 느낌? 실만한 것도 있고 다리 조금 저기 잡초만 깎아내면 좀 괜찮겠구만. 이제 공릉천을 나와서 벽제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시내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면 삼성역에 도착입니다. 신원마을이래 여기 신원마을. 생각지도 않은 언덕이 나오네. 잘못 왔네? 엄한 길로 하고 있었어. 아이씨. 거의 다 왔네요, 삼성역. 생각했던 것보다 집에서 가까워서 놀랐네요. 여기 삼성역이고요. 삼성역 바로 오니까 옆에 이 아파트 단지 옆으로 이 창릉천 연결되는 길이 있네요. 여기서 다시 돌아서 왔던 길로 가긴 좀 애매하고. 아 여기 이제 창릉천 타고서 방화대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역이 생각보다 너무 거리가 안 나오는데 집에서. 카카오맵에 표시된 거리가 맞았네요.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창릉천이에요. 창릉천 처음 와봐. 어차피 지금 내일부터 비 온다니까 오늘 빡세게
일로 방화대교로 해서 행주대교 쪽으로 해서 다시 대화로 해서 그런 순환 코스로. 원래 이 코스로 한번 올라 그랬었거든요 제가. 일단 일로 해서 방화 합수부 뭐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전거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아. 길이 아주 기가 막히네 아주 그냥. 좀 좁긴 한데 조금 맞바람이라 승질이 나긴 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안 되는 길이야? 아, 좀 전에 파란색이 바닥에 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더만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길이었네요. 거긴 끌바 있어야 되네. I'm sorry. 아 죄송합니다. 근데 바닥에 페인트가 다 저어져서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도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색깔이 왜 퍼러냐 했더만 다음부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지나가시던 아저씨가 째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피드 바이크 카페처럼 생긴 휴게소가 있네요. 다음엔 가봐야겠어요. 아 이런 휴게소도 있네. 일로 가면 원흥지구로 지나가서 가는 건가 그럼? 길은 모르겠어요. 이 뒷공원 원흥삼성 바로 옆에니까 뭐 맞겠지 뭐. 아 자전거 멋지다. 저 아저씨는 내 자전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정말 멋지네 그럴까? 자전거나 사람이나 구리구만 그러겠지. 내가 많이 보던 길이고 나오는 것 같아요. 맞네 여기 도로 얼마 알아퍼려서 하는 게 맞네요. 이번 저기 있어요 도끼굴. 은근히 달리는 재미가 있는 창릉천이네요. 두손 놓고 잘 타네. 나 미니밸런스 타고 두손 놓고 타다가 깜짝대다 자빠져가지고 그 이후로 잘 안 타는데. 토끼우리 또 있네. 비 많이 올 때는 통행금지로 표시되어 있네요. 야 아저씨도 우통 까고 앉아있는 거 참. 아 나는 날 먹어도 저러지 말아야지. 별로 보기 안 좋아. 아니 여기 자전거 타고 사람도 아줌마들도 다니고 아가씨들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통을 다 까고 저기 앉아있으면은 근육도 없는데 저러고 있으면 보기 좋나? 나도 아재지만 참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아재 정말. 못 말린다 못 말려 씨. 지나갈게요 비둘기 아저씨. 아 깜짝이야 씨. 요새 비둘기들은 참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가을 되면 뭐 쉽겠다 이 길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방화대교 거의 다 왔네요. 다운요! 다운요! 업혀! 지나갈게요. 여기구나 방화대교. 밑에 쉬는데 여기네 쉬는데. 아 사람도 많이 쉬네. 여기 오면 시원한 음료수 파시는 야쿠르트 아줌마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발견. 저쪽에서 장사하고 계시네요. 뭐 파시는지 저도 사 먹어봐야겠습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고요. 자전거 타고 먹는 초코파이는 더럽게 맛있습니다. 여기가 고향 대덕 생태공원이야. 뭐 파는 거지? 목마른 라이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편의점 같은 느낌이네요.
뭐 맛있는 거 사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파시는 거예요? 아, 미숫가루예요. 아, 미숫가루? 얼마예요? 4,000원. 뭐 계좌이체도 하는 거 아니면? 네, 계좌이체도 아, 카드 되고 돼요? 카드도 되고 앱카드 되죠? 앱카드도 되고 네, 다 네, 됩니다. 네, 앱카드. 네, 시원한 거 미숫가루 말고 딴 건 없어요? 어, 많죠. 뭐 커피도 나, 있고. 아, 커피를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 커피 아메리카노 있고 라떼 있고. 라떼 하나 주세요. 라떼가 요거는 카페라떼. 시원 달달한 커피 마시니까 힘이 솟는 듯. 아하. 방화대기 인종불사 여기 있었네? 근데 그때 거기가 어디 들어온 거야? 방화대교 여기. 내가 저번엔 일루에서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간 건데, 3코스를. 원래는 여기서 여기로 왔다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여기로 안 온 거야. 오늘 왔으니까 된 거지, 뭐. 어, 여기 왔으니까 된 거야. 이제 원래 벚꽃 날씨로 해서 이제 킨텍스에서 집에 가면 돼. 왔어, 어차피. 맞아. 갑시다, 이제. 한기대교로. 여기가 저기구나. 차박들 하던데. 자루 타고 가다 보면 차박하는 데구나. 차박하는데. 아, 일로에서 국수집 가고. 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자전거 타니까 몰랐던 길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이거 차 끌고 언제 돌아다녀 보겠어, 이래. 자전거 가게도 많고, 자전거 용품 매장도 많고, 자전거 카페도 많고 좋네요. 매번 자동차 타고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 길이 평화누리 자전거 길이었네요. 떡갱이걸? 한기대 건너서 만나는 건 여기네요. 바로 여기였네. 아스팔트가 아주 지글지글하다. 지글지글해가지고 후끈 달아올라가지고 그냥. 익숙한 길을 달리면 왠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네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역시 익숙한 것이 최고요. 익숙한 계단으로 이어지는 토끼굴에 도착. 자전거가 저렴이라서 무거움 끌고 내려갑니다. 설정샷 찍다 보니 시간이 자꾸 딜레이 되네요. 보는 사람은 없어서 창피하지 않네요. 그지 같은. 어, 댓글길 보이시죠, 여러분들? 댓글길. 여기로 한번 자빠졌어, 지금. 어? 카메라 댓글 위에 올려놓고 한 바퀴 싹 돌고서 쓰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그냥 내린 거야. 아, 띠, 이 꽁알. 저번에 까진 무릎팍 또 까졌어, 또. 에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괜히 깐죽대다가, 씨. 안 자빠질 수 있는 거를 간다고 자빠졌네. 어이가 없네.
자전거 오래 못 타겠는데 맨날 자빠져가지고. 파주 출판도시까지 10km, 거기서 집까지 가는데 10km, 한 22km 딱 돌고 집에 가면 딱 맞을 것 같네. 연락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뻘짓하지 말고 씨. 뭐 한다고 자꾸 뻘짓해가지고 씨. 에휴, 무슨 영상을 멋지게 찍겠다고 씨. 에이 정말. 아, 남들 다 하는 거 그 카메라 놓고 지나가는 거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가 뭔 줄 알이야 씨. 얼띠 꼬마 씨. 아들 나온. 여기가 뭐 옛날에 군 막사였다 그러네. 아무튼 뭐 여기 휴게소 잘 돼 있어요. DMG 아들 나온. 아, 무릎에 통증이. 잘 끼고 싶지 않아. 너무 부탁하면 또 피 빤다고 또 승질 낼 테니까 머리 떨어져 가야지. 아, 오른쪽 무릎만 자꾸 아프길래. 아, 이게 클리셔를 잘못 뺐나 아무리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맨날 오른쪽으로만 자빠져. 왼쪽 한 번만 가져빠졌는데 오른쪽으로만 한 세 번 자빠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팍이 깨져가지고 무릎팍이 아프지. 씨. 어휴, 씨. 왼수야. 다음부터 왼쪽으로 자빠져야지. 클바링에서 기분이 영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왔던 길도 헷갈리는 나이입니다. 그 의지 같은. 길이 시원해서 잠깐 앉아서 쉴까 했는데 자전거에 깔려서 못 일어나고 있음. 생각보다 많이 까져서 피가 많이 났어요. 와 진짜. 한 번은 클리시는 걸 깜빡 잊고 했다가 자빠지고 지금은 빠진 줄 알았더니 껴져 있는 걸 몰라가지고 자빠지고. 아, 출판단지까지 하려는데 갑자기 힘이 쫙 빠지네. 오늘 여기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 일로 갈까 얼로 갈까. 아, 고민되네. 잠시 고민 좀 하고. 저기 17km를 가느냐 한 6km를 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아, 무릎팍에서 피가 깨작깨작 나고 있어 지금. 더럽게 아프네요. 야씨, 야씨, 오른쪽만 4번 까졌네. 씨. 어? 오른쪽만 4번이요 오른쪽만. 와, 씨. 와, 이거 타격이 좀 있는데? 막판에 자빠진 게? 헐. 아들 차야 되나? 무릎팍? 무릎팍 아들 차면 자빠져도 좀. 씨. 아, 이 뒷길 좋은 길 있었는데 저 앞에 맨날 그지 같은 길로 다녔네? 이러면 딱 벚꽃아저씨까지 편안한 거겠구만. 대화만 앞으로 딱 나오네. 대하마을이야. 갑자기 콜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시원 달달한 콜라 하나 마시고 다시 출발. 아, 오늘 아주 깔끔하게 잘 탔는데 막판에 두 번 자빠지는 바람에 아주 완전히 망쳐버렸네요. 아, 까진데만 계속 까지니까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난 그래도 클립 페달을 빼지 않겠어요. 건조가 있지 사람이. 안 뺄 거야 내 절대. 씨. 출판도시까지 해서 깔끔하게 해서 딱 65km 70km 탈라고 때 그냥 무릎 아파가지고 한 10km 단축해서 얼른 가겠습니다. 클바링을 안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페달을 저으면 깨라! 무릎이 많이 아파. 옥신옥신 거려. 여기 잘 듣는 거.
막판에 뭔 또 자갈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또 자빠지면 클래식 신발 벗어 던질 듯. 다 왔네요. 걸어봤죠. 57km 탔는데 클바링 두 번 하고 두 번 다 너무 어이없이 클바링 해가지고 진짜 어이없네. 아무튼 무릎팍 까진데 또 까져가지고 아프 죽겠네 아주 그냥. 오늘 집에서 운정호수공원으로 해서 공릉천길 따라서 삼성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창릉천길로 해서 방화대교 아래 거기 지나서 행주대교로 해서 평화누리 삼코스길로 따라서 벚꽃아실에서 대화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조금 더 탈 수 있었는데 자빠지는 바람에 김새가지고 그냥 얼었어요. 다음에는 자빠지지 않고 잘 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만나요. 모두 안전한 라이딩 하시고요. 클바링. 클바링 하세요. 나만 할 수 없으니까. 안녕.